원장님 설마 배우 윤유정 씨 모르세요? 국민요정 로코킴 모르세요? 윤유정? 내 팬인가? 윤유정 해외영화제에서 상 받았다며? 상 받아 드라마 대박나 광고도 안 하는 게 없더라고. 아시겠죠? 내가 모르는 게 이상할 만큼 대단한 배우인가 봐요. 차 원장님 실력도 최고지만 외모도 출중하시거든요. 차훈이요. 직업 피부과 전문의. 피부과는 세계 최고인 미국 병원에서 밟았네요. 주치의는 차후현 원장님으로 지정해주세요. 고마워. 윤유정 연기하는 거 보면 연애 꽤나 했을 것 같은데. 사랑은 같이 해놓고. 모텔 솔로라 그런다며. 또 뵙네요. 어떻게 이렇게 보네. 우연도 이 정도면 운명이라고 봐야죠.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애인이 돼주세요. 어? 네? 우리 유정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. 짐작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. 배우란 직업이 이렇게 거칠고 위험한 직업인 줄 몰랐어요. 나한테 적립한 신세 마일리지 지금 써요. 세계가 인정한 여신이야. 제발 좀. 첫 만남의 인간기로 내려와야지. 이거 찾아요? 나 기억해요. 어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. 저 모르세요? 아시겠죠? 가수입니까? 나 윤유정인데. 임시 타격한 거 인정해. 그 수위 네가 생각하는 이상이야.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애인이 돼주세요. 어? 엄마! 8살 때 집에 화재 사고가 났었거든요. 알려주세요! 그 사고로 사랑한 사람이 죽었어요. 그거 아세요? 윤유정 언니도 등에 화상을 뒀대요. 유정 언니 불 무서워해서 생일 때 케이크에 초도 안 켠대요. 그것도 나랑 같네. 배우란 직업이 이렇게 거칠고 위험한 직업인 줄 몰랐어요. 그런 사람들 시선이나 말까지 신경 쓸 거 없어요.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믿는다는 거는. 이상하게 차우현 씨한테는 신세를 계속 적립하게 되네요. 한 번만 더 크게 적립하면 안 될까요? 나한테 적립한 신세 마일리지 지금 써요. 지금 기분이...